자, 오늘의 강의는 당사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인데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병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 치료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완치시켜야지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됩니다.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병 치료라는 것과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투트랙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병의 증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삶의 어떤 거를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의 증상이 남아있어도 그건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거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게 항상 병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자면 결국은 이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삶의 중심자리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끝부분에서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선 간단히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냐면 저는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쑥쑥 잘 사라지고 행복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병에 안 걸립니다.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은 내지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인생이 행복한 사람한테는 이건 생기지 않는 병이에요. 이미 이 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에는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그래서 어떤 망상이든 환청이든 어떤 증상들을 보인다. 조울증의 조증 증상이 붕 뜬다. 우울 증상이 온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삶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미 삶이 행복하지 않다. 뭔가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기도 나름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봤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할 길이 안 생길 때, 안 보일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때 병이 발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한데 그것에서 그걸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가 병의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이 병이 발병했다 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게 발병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게 절대로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 원리를 모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발병 이전에는 얘가 잘 지냈다 생각하고 발병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치료라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발병 이전에 이미 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자기가 만세 부른 게 병의 발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병 이전으로 돌려놓는 게 결코 치료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자리, 마음의 중심자리하고 무척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병이 안 와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비어버렸을 때, 진짜로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마음의 중심이 공허하게 되었을 때, 비어버렸을 때, 삶의 중심자리가 없을 때, 비어버렸을 때 그거를 메꾸고 들어오는 게 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의 중심자리, 마음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개념 없이 단순히 증상만 빼내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증상 안 없어집니다 이야기예요. 하나의 증상이 빠지면 다른 증상이 또
자리를 메꾸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자리를 메꿔요. 마음의 중심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음의 중심 자리,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된다. 삶의 중심이 잡혀야 된다. 요걸 우린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다. 마음의 중심이 비어버렸다. 꼭 있어야 될 게 없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심각한 문제다. 그의 삶에서. 요 점을 이제 요 이야기는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당사자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에 대한 이야기, 치료의 방해물과 두 가지 용기에 대한 이야기, 수용의 중요성과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의 중요성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변화 과정인데, 여기에서의 변화 과정은 발병 이후의 변화 과정을 제가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발병 이전에 그럼 당사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까지 오게 됐느냐. 자, 제가 말하는 설명하는 개념에서는 저는 이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삶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가진 그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 기질적 특성과 환경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가면, 그의 기질적 특성이 환경에서 지지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했으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당사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열심히 추구해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예술 계통으로 빠지든지, 뭐 무슨 계통으로 빠지든지 자신의 잠재적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가진 기질적 특성과 환경이 잘못 맞물리게 되면은 당사자의 어떤 특성이 지지받고 격려받는 게 아니라 계속 쥐어박히고 계속 지적당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거냐? 당사자의 기질적 특성, 태어나면서부터 당사자들이 갖고 태어나는 특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특성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고유한 속성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조현 당사자들은, 조현병 당사자들은 조현 기질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고, 조울증 당사자들은 조울 기질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하는 건 학술적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조현병 당사자들한테는 이러이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 조울증 당사자들한테는 이러이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 라고 해서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조울 당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현 기질이 뭐고 조울 기질이 뭐냐?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들이 착했다 하거든요. 착하다 하거든요. 이게 가장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착한 애들이에요. 우리 당사자들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매우 큰 특징인데, 착하다는 것이 좋은 품성이지만, 이 착하다는 것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착하다는 것은 비주장적이라는 것이고 비표현적이라는 것이에요.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그거를 남한테 덤벼들지 못하고 따지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손해보고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러고 남한테 웃으면서 잘해주고, 요게 착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품성 때문에 얘들이 골병 들은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는 것이 비주장적인 것이고 비표현적인 것이고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자기 표현을 안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반드시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을 어떻게 하면 이 비주장적인 특성인데 좀 주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것이냐,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비주장적인 애가 주장적이 되려고 하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험악하게 구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제일 안 좋은 게 침묵이거든요. 침묵하고 회피하는 건데 대다수 애들이 처음에는 침묵하고 회피를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해서 부모가 그러면 안 되라고 쥐어박으면, 치료진들이 그러면 안 되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나마 이렇게 서투른 방법으로 자기 주장을 시작한 애들이 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가 막 거칠게 나오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고름 뽑아준다 생각하고 쭉쭉 받아줘야 됩니다. 다 표현하고 싶으면 다 해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2-3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화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로 따박따박 자기가 필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내 주장을 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타협하고 절충하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무튼 얘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매우 큰 특성 한 가지가 착하다는 거예요.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또 다른 특성이 어떤 게 있느냐? 진실성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솔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고 그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남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어디 가든지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친 환경,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환경에서 남들보다 상처를 훨씬 많이 받아요. 똑같이 가정에 가정 불화가 있다. 부모님이 많이 싸운다. 다른 형제간보다도 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화목한, 그러니까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이런 진실하고 화목한 이런 환경에서는 잘 기능하는데 진실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곳에서는 병이 들기 쉽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얘들이 1급수 어종입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로 따지면 물고기로 따지면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어종, 맑은 물에서는 잘 사는데 혼탁한 물에서 잘 못 사는 그런 어종이다. 1급수 어종이다. 그래서 얘들이 가진 이 특성이 현대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얘들 보고 단지 남들 다 저렇게 갔다가 해서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라고 해서 얘들을 그 험악한 서로 간에 어떤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데 들어가서 너도 같이 싸우고 경쟁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1급수 물고기를 3급수 물속에 집어넣고 살아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주는 것,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지냈다, 가족들 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지냈었다면 나부터도 이제 바뀌어서 내가 바뀌어서 우리 가정을 1급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 그 다음에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거기에다가 제가 조현기질을 가진 당사자들은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안전해야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는 게 담보가 돼야 돼요. 안전하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될 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간도 안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엄마도 아빠도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엄마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믿음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진실성의 욕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대화가, 솔직한 대화가 오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맨날 지금의 순간만 모면하는, 집에서 혹시라도 싸움이 일어날까봐, 혹시라도 애가 화를 낼까봐 자꾸 둘러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 지금 당장은 피할지 모르지만 영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애가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이거는 잠시 잠깐의 일이에요. 지나고 나서 다시 달래주고 왜 그랬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싸움이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얼렁뚱땅 말하고 지나가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진실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조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하다.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한 조울은 외로움이 큰 문제다. 어마어마하게 큰 외로움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울 당사자들은 젊은 시절에는 이걸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을 벌리고 사랑받으려고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외로움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인정욕구, 성취욕구 이런 게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하고 조우를 비교하자면 조현은 겁이 나서 시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애초에 사람들한테 안 다가가고 계속 웅크리고 있는 요게 조현의 큰 문제고, 조울은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성격 특성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이 환경하고 잘 맞으면, 달리 말하자면 이 친구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잘 태어났는데 다행히 우리 집이 1급수 가정이다. 부모님 사이가 너무 화목하고 우리 집의 식구들은 얼렁뚱땅 말 안 하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기가 말했는 거는 책임지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 뒤통수 때리는 느낌이 없다. 이러면은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정 내에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선생님도 애들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솔직하고 서로 이렇게, 그 다음 내가 내 주장을 안 해도 알아서 서로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환경이면 이게 1급수 환경인 거죠. 즉 가정도 1급수고 학교 갔더니 1급수고 그럼 여기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고, 뭔가 한 가지 관심사가 생기면 그거에 몰입하고 그거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속성이 조현 조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 학자가 되면, 공부를 하면 공부를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건성으로 술렁술렁하고 남의 거 뺏겨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게 나오는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고, 얘들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왕 보면은 다들 문제가 생길 때 다들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 밖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밖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집으로 들어와서 끙끙거리는데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때 부모가 알아서 풀어주면 될 텐데 부모가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면 완전히 이제 방에 틀어박혀서 고립으로. 조현병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상의 세계로 빠지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빠져서 결국 환청망상, 이런 비현실로 들어갔고, 조울증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들도 몰라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이제 찾으러 다닌다고 온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세월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는 계속해서 자신의 특성과 환경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친구 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세상살이가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흔히들 보면 한 가지를 붙들고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가진 애들이 뭐를 붙잡고 올인하느냐 하면 공부 붙들고 올인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조현 조울에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하는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전교 1등 하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발병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대학을 자기가 어디 가겠다.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그때는 발병 안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발병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대학에 갔다. 나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박사 논문 쓰면서 지도교수하고 갈등이 생겨서 발병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따왔는데 국내에 진짜 월급 연봉 빵빵하게 받고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응 안 돼서 발병하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공부만 할 때의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수월하죠. 남들하고 부닥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로 승부 보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로 이때는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등등 하면 나 혼자 공부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도 해야 되고 특히나 나중에 박사 논문 쓴다. 논문 쓸 때는 이건 지도교수하고 같이 쓰는 건데 내 고집만 부리면 지도교수하고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나중에 취직하면 거기는 팀 속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사회생활은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무리, 팀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애들하고 애들 대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네. 애들한테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애들은 다르게 해서 나를 공격하네.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그럼 너희들하고 안 어울릴 거야. 나는 공부를 잘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 친구 관계를 담을 쌓고 공부만 하기 시작하면 이 전략으로 왔는데 나중에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안 어울리고 혼자 공부만 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공부 잘한다고 다른 거 주변에 학교에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남하고 서로 간에 협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공부 잘한다고 우리 애 똑똑하다고 좋아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심지어는 대학 다닐 때에도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부모가 깜짝같이 우리 애는 정말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친구관계가 안 되니까 뭔가 이게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뭔가가 잘 안 되니까 공부로 도망가서 죽어라고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공부로 가서 해결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디로 가서 해결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선악이분법 이라고 하는 선악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나는 선이 되고 나하고 대립되는 애들은 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식으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 예를 들어 교회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교회 생활을 해도 다른 청년부의 애들하고 어울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죽으라고 성경 읽고 혼자만 죽으라고 뭐 하고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목사도 비난하고 다른 친구들도 비난하고 나아가서 이제 부모도 비난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다고 비난하고 나선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선하고 자기가 제일 올바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되도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렇게 하는 애들이 또 상당수 있다고요.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벌어지면 나중에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요렇게 이제 선악이분법적 사고로 빠지는 애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이제 흔히 뭐가 안 되니까 다들 자기가 뭐 무슨 음악 하겠다. 지금 음악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이게 진짜로 자기의 욕구가 음악이어서 음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잡는다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세상살이에 적응이 힘드니까, 세상살이에 적응이 막 힘들다가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내가 그것만 하면 나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요즘 아이돌들이 하는 어떤 음악을 내가 해서 내가 가수로서 성공하면 다 해결된다. 내가 작곡가로 성공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게 진짜로 좋아서 가수가 되겠다, 작곡가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보면 달라요, 양상이. 뭔가를 하겠다 붙들고는 있는데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비슷한 게 나중에 되면 공무원 시험 보겠다, 뭔 시험 공부하겠다 해서 허구한 날 방에 틀어박혀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얘들 생각은 내가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합격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인생의 모든 고민은 끝나고 그때부터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가 아닌데 이걸 붙들고 있는 애들은 이거 붙든 게 즐겁지를 않으니까 음악을 해도 즐겁지를 않고 공무원 공부를 해도 즐겁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공무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말로만 구호로만 남들한테 한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능률이 안 오르죠. 그러면 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한 해 안 되고 한 해 안 되고 한 해 안 되고 아무런 남들이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는 저거 되는 일이 아닌데 지는 그거 한다고 붙들고 있는 이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다들 발병 전에 흔히들 보이는 모습입니다. 얘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리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발병 전에 이미 얘들의 특성과 환경이 잘 안 맞아 들어가면서 애들이 결국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특히나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 인간관계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주변의 친구관계, 학교 친구관계라든지 선생하고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뜻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뜻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를 붙들고 자기는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이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인단 말이에요. 공부만 죽으라고 하면 될지 알았더니 점점 더 꼬이고 뭐가 점점 더 꼬이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느 날인가 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게 이제 헛소리가 나오고 조증 증상이 터져 나오고 우울로 빠지고 뭐 환청이 들리고 뭐 이런 이제 엉뚱한 증상이 이제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게 지 인생이 지 뜻대로 안 풀리고 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게 저런 증상이 나올 정도로 저렇게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세상살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강도의 고통과 힘든 거를 경험을 하면 뭔가 그렇게 되겠죠. 뭔가 정신병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게 터져 나오는 부위가 다르니까 정신병으로 안 터져 나오면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심각한 무슨 병에 걸려서 쓰러지든지 뭐가 하겠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발병 이전에 얘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병하는 겁니다. 이게 발병 이전에 얘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발병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발병했다고 자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 발병이라고 하는 건 만세 부른 거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라고 만세 부른 게 발병인데 만세를 불렀는데 만세 부르면 그 다음부터 이게 해결이 되느냐?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당사자의 변화 과정, 환자의 변화 과정. 자, 발병 증상이 출현을 하게 되면 증상이 이제 발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증상을 보이면 우리가 이걸 이제 발병이라 하는 거거든요.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는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등등. 또는 아니면 조증 에피소드, 조증 사파가 돼서 완전히 에너지가 붕 많아가지고 사람이 막 붕 떠가지고 막 일들을 벌려댄다. 아니면 우울 사파에 들어가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돼서 완전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뭐 등등 이제 이런 식의 이 증상인데 증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미루어 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병의 실체는 증상이죠. 달리 말하자면 제가 신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걸 맨날 퉁퉁 부었다 하잖아요. 퉁퉁 부어 오르면 아 이거 병이 있구나. 가라앉으면 아 병이 좀 나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증상이 심하면 아 지금 병이 생겼구나. 병이 심하구나. 증상이 가라앉으면 아 병이 좀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병의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병의 실체는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이 생기면 이제 발병을 한 것인데 자 그러면 발병을 하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약을 먹이기 시작하고 등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먹이고 하면 금방 증상이 없어지고 원위치가 되면 좋을 텐데 왕왕 많은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또는 입원을 안 시키고 약만 먹이든 먹이면 뭐가 조금 뭐 나아지는 것도 같지만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발병하면 처음에 다들 가족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병원에만 입원시키면 몇 달 지나면 발짱하게 고쳐서 내보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약을 먹으면 몇 달 정도 약 먹으면 발짱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그렇잖아요. 이제 약도 먹고 뭐 등등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이때까지 자기가 하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흔히 못 다녀서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휴학 기간이 1년, 2년 길어진다든지 또는 휴학했다가 복학했는데 또다시 적응이 안 돼서 또 휴학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한데 자퇴를 한다든지 결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계속해서 공부를 못하고 중간에 공부를 중단하게 된다. 이게 사회적 붕괴죠.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결국 못 다녀서 직장을 휴직을 한다. 나아가서 나중에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는 그래서 몇 년 투병 생활한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백수로 전락해 있는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사회생활은 복잡할 거 없어요. 사회생활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 하나는 친구. 그러니까 일과 친구에서, 일에서 문제가 생기고 일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예요. 발병하고 나면은 차차 투병 생활한다고 6개월, 1년 지나는 사이에 친구가 하나씩 없어지거든요. 차차 친구가. 이게 이래요. 처음에 친구 관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자기가 먼저 제끼는 경우도 허다해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자기가 친구를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모임에 나갔더라도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전에하고 좀 다르다라든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 그럼 모임에 나갔다가 씩씩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전마들 다 친구 아니다. 앞으로 안 만날 거다. 이래서 자기가 다 잘라버려요. 내지는 친구들한테 잘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친구들이 보면은 사람이 예전보다 못하거든요. 농담을 해도 못 알아듣고 반응이 느리고 뭐 같이 어울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놀러 가는데 얘 데리고 끼워서 놀러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놀러 가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교회 다니던 애들 교회 청년부에서 단체로 놀러 가는데 쟤한테만 연락 안 하고 싹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갔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알면 애들은 또 화나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한테 따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친구 관계가 결국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5년씩 10년씩 앓고도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애들이 있다면 걔들은 엄청 행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창이든 어떤 모임에 계속 소속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들은 흔히 보면 지가 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임에서 지를 배제해 주지 않고 친구들이 지를 계속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둔 거죠. 그 이 모임 속에 누군가는 지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쟤도 연락해야지 빼면 안 되지 해서 계속 끼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한 5년, 10년 투병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마트폰이 있어도 하루 종일 가야 갔다가 전화 오는 사람 없고 누가 문자 하나 오는 거 없고 카톡 하나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들이 스마트폰으로 우리 광고한다고 뭐 물건 팔라고 보험 가입한다고 뭐 한다고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딱 보고 안 받잖아요.
안 받고 딱 받아도 금방 아, 예, 제가 바빠서 끊는데 얘들은 낙이 없으니까 그 전화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전화. 그거를 그나마 이거를 대화 상대잖아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일이 없어지고 일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백수로 전락하고 친구가 하나도 없이 고립되고 이런 현상이 흔히 생겨요. 사회적 붕괴가 흔히 일어나죠. 자, 발병하고 불과 1, 2년, 2, 3년 사이에 이런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래, 여기에 못 태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붕괴되면 필연적으로 심리적 붕괴가 따라와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는 뭐로 유지가 되느냐. 내가 나름대로 밖에서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하면 유능감이 생겨서 또 주변 사람들이 내를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주변 사람 내를 좋아하고 이러면 자신감이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내가 내세울 게 없다.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익한 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없다. 하루 눈 뜨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자존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리적 붕괴가 오죠. 심리적 붕괴가 오면 결국은 자존감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지고 계속 절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죠. 자기 비하,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고 등등 인생의 낙오자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돼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심리적 붕괴가 생겨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데 자, 요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붕괴가 오고 그다음 심리적 붕괴가 온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 고립되어서 지내거나 또는 남들하고 싸움만 하고 지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시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보면 처음에 발병하게 되면 처음에 한동안은 충격과 혼란 단계 이때는 사람이 이제 뭔가 어리벙벙한 거죠. 충격,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충격과 혼란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인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약 먹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잠시 잠깐 그랬을 뿐이고 자기는 지금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러 갈라 하고 학교에 복학할라 하고 뭐 할라 하고 등등 심리상담 받아라 하면 내가 심리상담 왜 받느냐,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또 심지어는 약 먹어라 해도 내가 왜 약을 먹느냐,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부인 단계가 한동안 계속해서 돼요. 부인 단계가 계속 되는데 부인 단계가 마냥 가지는 못하거든요. 부인 단계가 마냥 가지는 못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해봐도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자기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해봐도 뜻대로 안 되고 이제 분명히 머릿속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등등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자신의 처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백수로 전락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친구도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 당사자들 필연적으로 심각한 우울증 반드시 겪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와요. 조현병 당사자도 조울증은 뭐 병 자체에 우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조현병 당사자 심각한 우울 기간을 거쳐요. 몇 년 동안 적어도 몇 달 안에요. 적어도 몇 년간의 우울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다시 잘 이겨내기까지 반드시 이 우울이 오게 돼 있어요. 심각한 우울. 불안도 오게 돼 있고 우울도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보면 정신과 약 드시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부모님들도 힘드시면 정신과 약 드시라 하는 거예요. 애 보고만 약 먹으라 하지 말고 본인도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애하고 같이 뭐 애는 항정신병 약물 그러니까 조현병 약 먹는다, 조울증 약 먹는다, 부모님은 우울증 약 먹는 거죠. 같이
챙겨 먹고 그냥 나도 먹으니까 너도 먹어라. 나도 뭐 이렇게 약 먹고 힘 차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서 이 심각한 우울 단계가 반드시 이제 오는데 그렇게 우울 단계가 와요. 근데 이 우울하고 우울 단계와 분노 단계가 이제 거의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겹쳐서 오는 거예요. 충격 혼란 단계에서 충격 혼란이 단계 속에서 부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부인 단계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우울 단계가 와서 또 겹쳐서 같이 가는 것이고 우울 단계가 와 있는 데에서 분노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겹쳐서 계속 겹쳐서 같이 오는 것인데 이 분노 단계가 오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원망스럽죠. 이제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이때가 되게 되면 계속 입만 열었다 하면 부모 원망, 부모한테 화내는 이게 되죠. 특히나 자기한테 자기가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이게 화와 분노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흔히 보면은 엄마한테 계속 엄마를 막 쥐잡듯이 잡죠. 계속 원망하고 자기 잘못 키웠다고 원망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도 화내고 저래도 화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무지무지하게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나한테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화낼 때 아 그래도 집단화는 내가 제일 편안한 모양이다. 내가 제일 만만한 모양이다. 뭐냐면 나한테는 아무리 화를 내도 안 잘린다는 걸 아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밖에 사람한테는 화내면 대번에 잘리거든요.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화내면 대번에 잘리니까 자기 화냈을 때에 자기를 자르고 두 번 다시 자기 얼굴을 안 볼 사람한테는 겁이 나서 화를 함부로 못 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엄마한테 계속 화를 내는 게 엄마한테는 화를 내도 다음날 돼도 또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대해주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를 대해주니까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만만한가 보다. 내가 제일 편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아니면 저게 누구한테 화를 내겠노. 어디서 화를 내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름 짜주듯이 쭉쭉 이걸 짜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우울 단계, 분노 단계 이때가 그러니까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로 따지자면 왜 애들 우리 조금 할 때 키우면은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구르잖아요. 막 발버둥 치고 막 구르는 그 단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가. 이런 단계가 온다는 막 소리 지르고 구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무기력한, 이제는 화낼 힘조차 없다. 화조차 나지 않는다로 이제 들어가요.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 화조차 나지 않는. 자, 이 화를 낼 때는 부모님한테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저래서는 안 돼 하고, 온 세상에 대해서 다 화내고, 종교 가지고 있던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내고, 전, 온통,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는다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죽은 듯이 지내는 시기가 있어요. 죽은 듯이. 아무것도, 아무 의욕도 없고, 의욕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음성 증상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죠. 아무 의욕이 없이 그냥 뭐 먹으라면 먹고 꾸역꾸역 그냥 매우 수동적으로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수용 단계, 수용이라고 하는 게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수용 단계가 보면 참 희한한데 이 수용 단계가 결국은 이제 전환점이거든요. 수용 단계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우리 당사자들의 변화 과정이 발병 이후의 변화 과정이 계속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돼 있어요. 물론 무너질 때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씨 변화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나아졌다가 무너졌다 나아졌다 무너졌다 나아졌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에도 좀 나아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좀 좋아진다고 좋아했다가 하게 되면 계속 좀 나빠진다고 또 심각했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에 있는지 이 전체적인 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무너져요.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데 우리 회복 수기 같은 거 썼는 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고 언제부터 일어서느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랬다가 다시 일어서는 데 또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가족들이 도와준다, 전문가들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가족이 도와준다, 전문가들이 도와준다 해서 무너지는 걸 완전히 전혀 안 무너지게 막아준다 이런 건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 어느 정도 무너질 거냐 할 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갈 거를 요만큼 무너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 세월 걸릴 거를 2년 내지 3년으로 줄여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지 무너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뭐냐 하면 헌집 털고 새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을 새로 보수한다 내지는 새로 털고 새로 짓는다.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한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발병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이 비줄줄 세고 벽에 금 가고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하고 나면 한동안 털어내는 기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양상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냐는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재조정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털어낼 때까지가 결국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수용 단계가 오게 되는데 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수용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괜찮아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비수용, 수용을 못한다는 건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비수용이죠. 그 전에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용 단계가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뭐라고 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안 되라고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니야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아니야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야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잘못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야 안 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용이 되게 되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수용이 되게 되면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로는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냐?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백수인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좋은 대학을 못 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사람이고 싶었지만 인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인기 없는 사람이 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죠. 또 외모, 또 잘생긴 내가 되고 싶었지만 잘생기지 못한 나인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몸매도 날씬하고 몸이 좋은 몸매 좋고 뭐 등등 그런 내가 되고 싶었지만 뚱뚱하고 보기 싫은 몸매를 지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그것들이 다 괜찮아가 된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괜찮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가 아니라. 이게 수용이에요.
이게 수용인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내가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용의 순간이 당사자를 회복수기에 보면 다 달라요. 다 이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해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더니 이제 다 끝났다 올해는 작년하고는 다르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언니가 읽으라고 권해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났더니 아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알았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수용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수용의 순간은 온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 그래서 이걸 이 수용을 표현할 때 당사자를 회복수기에서 표현하는 게 이건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수용을 했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찾아온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불어오듯이 내가 한 일은 창문을 열어둔 거죠.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오듯이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당사자들한테 무엇이 계기가 됐느냐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수용이 될 때까지 무엇이 계기가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때가 더 이상 무너질 때가 없는 정도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죠. 내지는 어떤 면에서 참 이게 역설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포기가 되어지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들 우리 당사자들이 집착이 강하다 했잖아요. 다들 뭔지 모르지만 붙들고 죽어라고 안 놓거든요. 죽어라고 안 놓는 게 있는데 그게 포기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수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수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오늘도 뒤에 수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이다. 전환점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의 수용은 부모의 수용은 주변 사람들의 수용은 당사자 자신의 본인의 수용을 촉진시킨다 하거든요. 당사자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부모님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당사자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괜찮아가 무슨 말이에요? 낳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낳아도 좋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다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당사자에 대해서 네 인생이 이대로여도 괜찮다. 좋은 대학 못 가도 되고 직장 없이 백수로 살아도 되고 등등 지금 이러이런 모습들을 지닌 이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 괜찮아가 돼야 된다면 고쳐야지 돼. 이래서는 안 돼. 부모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건 고쳐야지 돼. 그래도 직장에 취직은 해야지. 그래도 친구는 사귀어야지. 그래도 뭐는 해야지. 이건 비수용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비수용은 부모가 당사자를 비수용, 부모가 당사자를 못 받아들이면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당사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당사자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가 돼야 된다. 부모 입장에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는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부모의 수용이 먼저 선행될 때 당사자의 수용이 수월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고 나면은 희한한 게 이대로 다 괜찮아. 그래 나는 이렇게 못 나고 저렇게 못 나고 저렇게 못 나고 저렇게 못 났어.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게 내 못난 거를 다 인정했더니 그래도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고 잘난 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다 인정했는데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희망. 뭔가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는 게 작지만 뭔가 거창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도 안 하던 애가 밖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쬐고 싶어 한다. 요게 의욕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전혀 안 만나던 애가 아주 옛날 친구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돌린다. 요게 의욕이에요.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시 대응 단계라고 하는 이 대응 단계 다시 자기가 이제 뭔가 세상살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요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던 애였는데 발병한 이후로 피아노를 전혀 안 치던 애가 이후에 어느 날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 친구를 전혀 안 만났는데 다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 운동, 전혀 운동 안 하던 애가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응 단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에 매우 중요한 점이 이때는 새싹과 같이 연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욕을 냈다가도 금방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작은 변화라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해서 실망할 때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일어서기 시작해서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점점 자신의 하루하루 생활을 잘 해나가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추구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권위공호 단계라고 하거든요. 권위공호 단계는 뭐냐면 드디어 개인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행복하게 살겠다, 하루하루 잘 살겠다, 편안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나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나의 경험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단계가 가요.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자기 공개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전에까지는 왜 자기 공개를 안 하느냐. 남한테 내 잘난 모습만 보이고 싶고 내 못난 모습은 안 보이고 싶으니까 자기가 조현병이었다, 조울증이었다, 어떤 고생을 했다, 어떤 증상이 있었다, 얼마만큼 험악하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남들한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기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고 등등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 이 단계를 이제 권위공호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단계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발병 이전의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성숙된 사람, 한 단계 더 성숙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을 잘 겪어낸 모든 당사자들은, 그래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 병을 잘 이겨낸, 잘 극복해낸 이 단계에 가게 되면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조현병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조울증에 걸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그 고생,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결같이 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런 병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등등. 그래서 이것을 조현병이라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선물이었다, 축복이었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의 선물이었다, 축복이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자, 이 단계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 말하거든요. 발병했다. 발병했다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 지금 발병했다는 제가 그 말 하잖아요. 제가 자, 절대로 행복했던 사람은 절대로 이 병 안 생깁니다. 조현병 조울증. 조현병 조울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 애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행이다, 자칫하면 모르고 살 뻔했다, 불행한지도 모르고 내가 그 인생을 꾸역꾸역 살 뻔했다, 우리 애가 불행, 행복해하지 않고 불행해하는,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애가 그냥 행복한 걸로 착각하고 살 뻔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병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다, 우리 애가 불행했구나,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구나, 그게 발병이고 그게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달리 비유하자면 제가 강의하다 말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게 발병이고 증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의하다가 말고 쓰러졌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온갖 검사를 다 할 거잖아요.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서서 걷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쓰러졌으면 다 검사를 했더니 아,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고쳐서 진짜 건강한 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말고 쓰러지는 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쓰러졌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진짜로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기 위한, 나 스스로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여러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병이 들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 그냥 살았으면 어느 날 그야말로 한순간에 골로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라고 발병했던 것이 정말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랬구나라고 이제부터 보고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가족들도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발병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진짜로 행복한, 진짜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진짜로 만족한 삶,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진짜로 행복한 삶이라는, 만족한 삶이라는 기준이 남들과의 비교에 두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행복이 척도가 다르거든요.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은 일반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기본 욕구라든지가. 그가 정말로 행복해하는 게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하고 비교해서 돈 더 많이 벌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더 권력을 많이 가졌다, 이게 그들에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사실은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정말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때 행복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 이 친구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사회적 기준 옆으로 제껴버리고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해라, 그걸 할 때 즐겁고 재미난 그거를 해라라고 그 길을 터주면 얘들은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그게 없는 게, 그게 앞에 이야기한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한테 맞춰주고 남들 눈치 보고 사느라고 내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이제 박수.